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 참 직성이 남달라서 남자지만 어려운 직성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굴곡이 너무 심하셨어. 예. 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막이 너무 심하셨단 얘기야. 예. 마스크 좀 이렇게 벗어보셔. 고생 많이 하고 오시다가 응? 예. 지금 60줄 넘어서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모든 걸 다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뜻대로 맘대로 되질 않으세요. 예. 결과가 없어, 결과가. 그 다른 분들처럼 결과가 나온다 치면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빌딩을 들고 있어도 현찮을 사람이세요. 네. 응?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 근데 우리 대준님으로 보자 하면 윗 조상들도 그렇게 공을 들이고 사셨어. 네. 네? 내 자손 잘 되라고, 내 형제들 잘 되라고, 내 엄마 아버지 잘 계시라고. 네? 근데 대준님은 그 고집에 내가 모든 걸 다 하면 되지라는 그 아니란 생각 때문에 내 조상을 내팽개치고 대주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셨던 분이 우리 대주님이셔. 예. 맞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나이를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하나 둘 후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갈팡질팡 하시는 게 우리 대주님이셔. 예. 이제 와서 좀 찾아볼까 하고 생각도 해보시고 그런 게 우리 대주님이시라 하십니다. 예. 좀 지나온 세월에 좀 일찍이나 좀 깨달았으면 내 삶 자체가 바뀌었을 테고 내 인생 자체가 좀 바뀌었을 텐데 예. 애석하네요. 대주님. 대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네. 우리 대주님 작년 세월에 그래도 많이 힘드신 가운데서도 작년 세월 잘 넘겨오셨다 하세요. 우리 대주님은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지셨어야 되는 분이시고 우리 대주님은 어디가 끊어져 나가도 끊어져 나가셨어야 되는 분이셔. 우리 대주님 2, 3년 세월에 우리 대주님 몸에 칼 대신 데가 있으셔? 칼은 아니고 부러져가지고선 네. 약간 이렇게 부러졌으면 칼 된 거지. 아니 수술을 안 했어요. 그냥 저거 뭐 그냥 이렇게 등허리 쪽이라. 아, 척추 쪽에? 네, 이렇게 예. 그냥 감고만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 예. 예. 그래도 그렇게 액땜을 하고 지나오셨단 얘기야. 예. 예? 예. 그래도 참 고비고비고비 참 그래도 돌봐주시는 분이 계셔서 예. 잘 넘겨셨다 소리가 나요. 예. 네? 예. 올해는 좀 기운 좀 내보셔. 예. 예? 예. 대주님, 기운 좀 내보셔갖고 예. 예전에 있었던 거 다 잃어버리시고 예. 예. 싹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시고 잃어버릴 거 잃어버리시고 예. 다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예. 올해는 그렇게 한번 좀 살아보셔. 예, 예, 예? 예. 지금 기운자가 그래도 작년 11월 달 동짓달 들어서면서부터 예. 조금씩 바뀌어서 그래도 지금은 작년보다 편하고 그 전보다 편하실 거야. 예. 그죠? 예. 예. 그러다 보니 올해는 내가 하고자 했던 거 하고 싶은 거 좀 예.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셔. 예. 예? 예. 운이 그렇게 큰 운은 들진 않아도 예. 그래도 지금은 대주님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 자체가 바뀌고 내 조상을 찾으려 하니 예. 그만큼 도와주실 거예요. 예. 네? 예. 그렇게 하셔. 예. 응? 하고 우리 대주님 이상하게 자손이 안 보인다.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 예. 근데 자손이 이렇게 약해. 자손하고 연락은 하세요? 예. 어? 예. 근데 왜 자손이 안 보이지? 몇 살이야? 84년생, 39이야. 우리 자손나비는 참 똑똑하게 잘 태어났네. 예. 예? 잘해요. 예. 자손나비는 참 똑똑해. 예. 머리도 좋고. 예. 그 머리로 지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해야 되는 아이고. 예. 어. 잘 태어났네, 아이는.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가 지일 해가면서 예. 그렇게 산다 하니까. 예.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나만 잘 되면 돼. 예, 예? 예. 나만 잘 되면 돼. 지금까지 딴 사람들 그렇게 돌봐주고 도와주고 어? 내 거 다 뺏겨가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살아왔어요. 예, 어? 예. 죽을 둥 살 둥 죽을 둥 살 둥 그러면서 응?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제부터는 내 것 좀 챙기고 사셔. 예. 아셨지? 예, 예. 우리 대주님 제일 궁금한 게 뭐야? 제일 하고 싶은 게? 지금 여태까지 혼자 살거든요. 예. 근데 배필이 여자가 생기나 안 생기나? 예, 그거나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거 말고는 궁금한 게 없어? 왜냐면 밥이라도 끓일려고 나이 먹으니까 귀찮아요.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게 귀찮아요. 우리 많은 나이는 아닌데 우리 대주님, 예. 저하고 약속 하나만 하실랴? 예. 예? 예. 우리 대주님, 예. 여자가 생기면, 예. 대주님 고집 좀 조금 버리실 수 있으시겠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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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조건 되고 헌신한다 생각하고 보필하고 살 수 있겠어?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와서? 예. 왜냐면 옛날에는 제 주장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흘러가면 막 폭언 쓰고 막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해자는 대로 이제 내 마음을 버리고 그래요.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들어올 거예요. 예. 그거는 저하고의 약속이 아니고, 예. 신령님 전에서, 예. 저희 신령님하고의 약속이니까 꼭 지키셔. 예. 예. 네? 예. 그러면 예성 같은 경우에 배필은 들어올 거예요. 언제쯤? 네? 들어올 거니까 혹시. 올해 기운자가 바뀌어서, 예. 우리 대주님이 그래도 살만하다 소리가 나왔잖아. 예. 네? 예. 그러면 가을, 겨울 찬바람 불기 전에, 예.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올. 예, 예. 네. 그러면 그분을 만나게 되면, 예. 전에 있었던 거는 다 없던 겁니다. 예, 아셨죠? 예, 예, 예. 다 지워버리고 명심하겠습니다. 네.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예. 그 승질 내려놓으셔야, 예. 옆에 붙어 있어요. 아셨죠? 고집 대단하죠. 예. 예. 그 누구를 만나든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예. 예? 예. 서로 부딪혀서 고집을 부리게 되면, 예. 있던 사람도 가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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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다 보니 좀 내려놓으시고, 예. 좀 돗닦는다 생각하고, 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업보다 생각하고, 예. 그렇게 받들고 사셔. 예, 예. 아셨지? 예, 예, 예. 저하고의 약속해라고 저희 신령님 전에 딱 약속을 그렇게 하셨으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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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꼭 그렇게 약속 지키면서 사시면, 예, 약속 지키겠습니다. 배필 만나셔서, 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노년에는 그 둘이 손붙잡고, 예. 이렇게 강가라도 이렇게 거늘고 뚝방이라도 거늘고 그래야지. 그게, 응? 제일 부러워요. 그렇죠. 밥 해주고 빨래하기 싫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예, 예? 아니 얘기는 그렇게 했어도 그런 게 좀 부럽죠. 그럼요. 예. 그러고서는 슥 걸어다니면서 바람도 좀 쐬고, 예, 예? 예. 그렇게 사셔야지. 예, 예. 아셨죠? 예. 하는 일은 지금처럼 살아온 것처럼, 예. 그 고집대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 예? 예, 예. 그 대신에 사람을 만나면, 예. 고집은 버리셔. 예, 어? 예, 예, 예. 아셨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하고 사람은 좀 바뀌어야 돼. 예, 아셨지?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또 다른 거는? 다른 건 없어요. 예, 그래요. 그리고 자식도 뭐 저한테 잘 하고. 맞아. 예. 예. 저한테 엄청 잘했어요. 이제 맞아. 그, 저기, 은혜 내가 갚아야죠. 그래요. 천천히. 네. 그렇게 모든 걸 다 갚아나간다 생각하고 사세요. 예, 아셨지? 예, 예. 예, 그래요. 예.